아니 이 녀석 대체 어디로 출장을 갔길래 이렇게 몇 날 며칠 전화를 안 받아? 생각할수록 괘씸하네. 최소한 어디로 간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가야지. 여보세요? 제작국이죠? 여기 고경호 PD 집인데요. 고경호 PD가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. 예? 고 PD 출장을 안 갔다고요? 아니 그럼 출근을 한단 말입니까? 알겠습니다. 여보시오? 여보세요? 저 이금코치 집이지요? 금이 지금 집에 없시오. 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시오. 아이 근데 이 댁은 누구시대요?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요? 저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 녀석은 설마 했더니 수고하셨습니다. 어 형 나야. 나 적합성 검사한 결과 나왔어? 아직도 안 나왔어? 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? 어 알았어. 어. 아니 아직도 안 나왔대요? 넌 검사 안 해? 너 적합성 검사 해야지. 왜? 싫어? 아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? 할게 당연히 해야지. 이제 빨리 가요. 방송 시간 다 됐어. 비단길 고등학교 열혈 육상 코치 이금. 변변한 트레이닝장 하나 없고 지원이 박하기로 유명한 이 학교 육상부를 이끄는 그녀만의 노하우는 오로지 훈련 또 훈련이다.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인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다. 전국대회 2등. 열악한 환경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.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. 예. 이제 좀 안심이 돼요? 다행이다. 백혈구 수치가 다시 내려갔다. 그녀가 다시 웃는다. 기분이 어때요? 좋죠. 재지게 좋죠. 이런 일 또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맞아요. 또 겪을지도 몰라요. 갑자기 또 백혈구 수치가 급상승하고 약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생각만 해도 겁난다. 또 나빠지면 또 싸워야죠 뭐. 애들 처음 육상 시작할 때 빨리 달린 애들이 눈에 띄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달린 애들이 더 자기 기록도 깰 수 있고 우승도 하고 그래요. 끝까지 싸워야죠. 내가 애들한테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부터 실천해야 되잖아요. 사람마다 삶의 박자는 다 다르다. 느리고 천천히 달렸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다.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기는 날이 올 거라는 그녀. 비단길 고등학교 육상부에 가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열혈 육상 코치 이금이 산다.
왜 또 왔어요? 열혈 육상 코치 이금이 보고 싶어서. 방송 봤어? 아, 방송 봤으면 최선 수고했다라고 문자 하나라도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참고로 미리 말해주는데 나 아는 선배 부부는 형수가 방송 보고 방송이 형편없고 엉망이었다는 진심어린 충언을 해서 이혼을 했어. 방송 어땠어?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들어요? 나 이제 조금씩 나빠지고 점점 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추해져 간다고요. 내가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것 같아요? 걱정하지 마. 원래도 그다지 미인은 아니야. 항암 치료하면 머리도 다 밀어야 하고 약에 취해 눈은 흐리멍텅 퀭해지고 모습은 점점 더 추해질 텐데 기어이 그 모습을 보겠다고요? 알았어. 가능한 그런 모습을 안 볼게. 됐지? 다 죽을지도 몰라요.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요. 알아요? 알아. 알아? 아는데 이래? 어.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깟 한두 달 옆에 있어주자. 다시 한 번만 그따위로 말해. 사랑하니까. 너 사랑하니까. 더 다른 이유가 필요해? 이럴 땐 그냥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, 바보야.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. 좋다. 깨지기 좋아. 네 딸 입원했다며? 거기 지금 내 아들 있니?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있군. 유영자, 나랑 얘기 좀 해. 얘기?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해? 비켜. 비키라니! 유영자, 얘기 좀 마! 얘기 좀 하자니까! 유영자, 이러지 마! 부탁해! 이러지 마! 오늘만 그냥 돌아가. 내 딸이 많이 아파.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오늘만 그냥 돌아가. 너 같으면 그냥 돌아가겠니? 너 아이고. 노라니!